2016년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으며 20여 개국 다양한 분야의 도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서울국제도서전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몰카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해짐에 따라 법원도 이전과 다르게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우려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몰카 범죄. 근절 대책은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우리나라가 G20국가 중 두 번째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빛공해라는 건 밤에도 나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돼서 사람들에게는 불면증, 식물에겐 생장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건데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항상 그 대가는 고스란히 인간이 받게 됩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의 빛도 불면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소한 것들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생활 습관부터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반 일리치는 인류를 구원하는 세 가지로 자전거와 숲 그리고 도서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책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쉼과 활력을 주는데요. 서울 도심에 책들을 한 대 모아놓은 국제도서전이 열렸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사는 박후불 할머니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음을 사람들 앞에 시를 통해 얘기합니다. 한가에 가서 수술을 했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책판에 글이 잘 보였다. 박후불 할머니를 비롯한 칠곡군의 250명의 까막눈 할머니들은 한글을 배우고 지난 2015년 시가 뭐고라는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15일 서울국제도서전을 개최하고 바쁜 현대인들이 쉼을 갖고 재충전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20여 개 기독교 출판사는 400여 종의 신앙서적을 전시하고 기독교 문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출판협회 최승진 사무국장은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것과 달리 저자를 직접 만나 입체적으로 책을 즐기라고 조언합니다. 잔치는 참여해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행동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유일한 국제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에 오셔서 기독교 저자들 또 기독교 양서들을 직접 만나고 읽어보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장소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채로운 가격 행사와 인터넷과 서점에서 접해보지 못한 책들은 학부모를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책을 읽으라고 강요는 많이 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책이 어떤 건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뭐 집에 사놓은 책은 엄마의 주관에 의해서 사놓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는 아이가 직접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최초로 성경을 찍어낸 것으로 알려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직접 체험하고 당시 기술로 찍어놓은 인쇄물들을 전시해놓은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한강 작가와 멘붓거상을 공동 수상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등 유명 작가들이 국제 출판 전문 세미나 패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기독교사들로 구성된 좋은 교사 운동과 쉼이 있는 교육시민 포럼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원 영업시간 연장 반대와 휴일휴무제 재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쉼이 있는 교육의 뜻에 공감하는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인 쉼이 있는 교육 시민 포럼이 땡볕아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은 지난 2일 헌법재판소가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례가 합헌임을 6대3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감들이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원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해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사실은 이 부분에 좀 책임을 지고 강력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시도의 그 조례를
10시까지 당기는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부분을 촉구하려는 것이고요. 쉼이 있는 교육은 기자회견 후 서울시 의회를 찾아 학원 영업시간 연장 반대와 휴일 휴무제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마친 박호근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쉼이 있는 교육은 서울시 고등학생의 61%가 일요일에도 학원에 나가고 있다며 평일 심야는 물론 주말까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쉼을 찾을 수 있도록 학원 휴일 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입시 우상이 교회까지 지배를 하고 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희생 제물로 삼고 있다. 이런 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이 일에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서울로에는 지난 14일 수도권 고신교회의 사명과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고 어떻게 고신의 정신을 수도권에서 이어갈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고신대학교 이성호 교수는 작지만 튼튼한 집을 예로 들며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제에 항거했던 저항정신과 정통주의 신학으로 단단히 결속해야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밖에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와 푸른숲교회 최한주 목사가 각각 발제했습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손꼽혀왔는데요.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중국에서는 기독교 음악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수백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슈치라는 락 가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슈치 was a rock singer for 20 years. He performed in nightclubs and other venues around China. But the fame and wealth, he says, did nothing to quench the emptiness he felt inside. It took me some time to admit it, but the pleasure was temporary. It did not reach down into my soul. Xu told us how that all changed in a single moment and transformed his singing career. I was reading the Bible and God spoke to me through the verse in Jeremiah 1, verses 7-8, which says, Do not say I'm too young. You must go to everyone I send you to and say whatever I command you.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m with you to deliver you. That scripture was like a revelation. Xu says he knew then that the Lord was calling him to do something new with his voice. I realized that my past 20 years as a rock singer wasn't a waste, and that God was preparing me to use music to share his love. So instead of playing in nightclubs, he started organizing Christian concerts around the country, something that had never been done before publicly and on such a large scale. 我从, When I stepped out of the entertainment business and committed myself to the church and to using music to draw people to Christ, my life status and values changed completely. And the Lord rewarded his obedience. I've been in full-time music ministry for almost 3 years now. During these 3 years, around 2 million people have come forward to accept Christ and my concerts. Yes, 2 million people. China loves music. In a first-of-its-kind survey released earlier this year, a staggering 977 million people, that's about 75% of China's 1.3 billion population, listen to music regularly. Xu knows he has a captive audience that's open to hearing about God's love. Every time I step on that stage, I feel the responsibility to share the gospel with non-believers and tell them about repentance and forgiveness and share how my broken life was restored and renewed. Xu admits that what he and other Christian musicians are doing to share the gospel in China is huge. This is, after all, an officially atheist country where the government often frowns on Christianity. And while the Christian music industry here pales in comparison to the U.S.,
Shu believes they are making inroads. Music was created by God, but was stolen and poisoned by the devil. He planted darkness into it and used it to mislead the world. What I'm trying to do is redeem it with a hopeful, positive message that points people to the love of God and touches their soul. And because of his example, more artists now openly proclaim the gospel through song.급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보완이 시급해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몰카 범죄 건수는 7,6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법원은 몰카 범죄의 실형 선고를 잇따라 내놓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묘해진 수법의 몰카 범죄, 근절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화면 보신 것처럼 네. 이 몰카 범죄가 굉장히 좀 날로 이제 많이 증폭되고 있는 사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네. 특히 그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여름철에 네네.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그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네. 화소 수도 늘어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네. 예, 이제 몰카를 찍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첩보 요원들 네네. 007 같은 첩보 요원들이나 쓸만한 네네. 펜 카메라 뭐 좀 무슨 이런 펜에 대해 네, 그렇죠. 카메라가 있을 수도 네네. 있고 또 안경 카메라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니까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기구가 많아지니까 네네. 그래서 몰카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몰카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특별히 더욱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건 맞는데요. 네네. 대체적으로 많이 네. 일어나는 곳은 이제 그 옷을 벗고 있는데 가령 네. 화장실이라든지 네. 탈의실 같은데 몰카를 설치해서 네. 그걸 전파 와이파이 같은 전파로 네. 결국 받아서 네. 결국 그 저장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의외인 것은 지하철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 네네. 그런데도 결국 구두 압축이나 이런 네. 데다가 카메라를 장착한다든지 네. 아니면 가방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장착한다든지 네. 해서 지하철에서 일어난 몰카 범죄가 네네. 전체 몰카 범죄 한 30%쯤 됩니다. 마치 최첨단의 정보 그렇죠. 그런 작전 같습니다. 예, 예, 예. 변호사님 매일 그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지하철인데요. 예. 특히 지하철에 여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지하철에 그 이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알 수도 있죠. 지하철에서 네네. 찍을 때. 근데 네네.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앱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스마트폰은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는데 찍는지 안 찍는지 네네. 전혀 안 보이는 카메라들, 네. 뭐 펜 카메라, 안경 카메라 이런 걸로 찍으면 네네. 확인할 수가 없죠. 네. 물론 이제 그 이 카메라를 추적할 수 있는 전파 탐지기 같은 게 있지만 네네. 사실은 또 뭐 이 지하철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네. 전파 탐지기를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불안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심각한 거는요.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이걸 돈을 받고 또 판매해서 제 2차 피해가 나는 그런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이제 17년 동안 계속 운영되어 왔던 그 성인 네네. 사이트. 네네. 그 소라넷이 이제 지금 폐지됐지만 그 소라넷 안에는 네. 게시판에 몰카를 올리는 그런 게시판도 있었는데 아. 그 게시판에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2차 피해가 뭐냐면 이 몰카를 네네. 사고 파는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워터파크 몰카 범죄만 네, 그렇죠. 하더라도 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시켜서 네네. 그 여자 탈의실 뭐 이런 데서 네. 찍어와라. 그럼 내가 네. 돈을 주고 사겠다. 네.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이제 그걸 찍어서 주면 또 이 사람은 그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네. 이거를 영리 목적으로 판. 네. 그런 범죄도 있었죠. 네. 그래서 2차 피해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정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날로 정말로 교묘해 준 수법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강력 처벌한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처벌은 몰카 범죄는 네. 이제 보통 생각할 때 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몰카 범죄가 정말 크게 침해를 하거나 네네. 뭐 그 사람의 얼굴을 뭐 이렇게 모자이크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벌금형 정도로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얼굴이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그러겠죠.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금형에서 네네. 이제 점차적으로 실형 선고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법원의 판단도 사실 그때그때 어떤 처벌 기준이 애매했던 것도 사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은 네네. 그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의 규정이 있는데 네네.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합니다. 몰카 네. 범죄는. 네네. 근데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당시 촬영 장소, 네. 그 촬영 방법, 네. 촬영 각도, 네. 그다음에 촬영의 거리, 네네. 그다음에 촬영의 부위 네. 이런 걸 다 보고 판단하는데 뭐를 판단하냐면 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촬영했을 때 처벌합니다. 네. 그럼 과연 어느 부분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어느 부분이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을 발현시키는 그런 부분이냐. 네네. 이 신체 중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니스커트를 입은 뭐 허벅지 다리 부분을 이렇게 찍는다든지 네. 또는 엉덩이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위죠. 그런데 크게 전신 사진을 찍는다. 네네. 아, 이것은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민사로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이지 형사 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요새는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신을 찍어요. 네네. 그래놓고 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만 따로 확대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성능 좋은 카메라로 찍는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 네네. 성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네네. 확대해서 찍은 사람은 처벌되고 네. 그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사진이 비슷비슷한데 네네. 겉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비슷비슷한데 어느 재판부는 유죄, 어느 재판부는 무죄 이렇게 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유무죄의 판단 기준 네. 이것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네. 자, 이 도청을 탐지하는 장치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몰카도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몰카에 대한 그 탐지는 네. 그 레이저를 쏴서 렌즈를 찾는 그런 네. 탐지가 있고 또는 주파수가 네. 나오니까 이 주파수를 확인하는 탐지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주파수 탐지기는 이제 어디서 쓰냐면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면 그때 주파수를 가지고 가서 네. 탐지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공중 밀집 장소나 광장, 네네. 지하철 이런 데는 이 주파수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수많은 주파수가 그렇죠. 있는 데다가 네네. 또 하나는 여성들이 네네. 주파수 탐지기를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탐지기가 있지만 네. 이렇게 밀집 장소, 광장이나 지하철의 경우에는 주파수 탐지기로 네네. 찾을 수가 없어서 네네. 몰카 범죄를 막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법원에서도 앞으로 이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 판례도 이미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네. 절실해 보이는 그런 때라고 여겨지는 어떻습니까? 예, 네, 몰카 범죄 이것은 범죄다 이런 네네. 것을 스스로 인식해서 네.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좀 듣는 네네.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피해자도
몰카 범죄가 없는가를 참 조심해서 네네. 경계해야 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네. 그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은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네네.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의 경우에도 네네. 몰카 범죄가 주변에 있는 건 아닌지 네. 한번 보고 만약에 그걸 봤을 때는 나서서 제지하고 네네. 또 신고하는 네. 그런 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네. 보는 것이죠. 네, 정말 시민의식이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 비가 내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에는 아무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체를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